초고층 건물을 맨손으로 오르는 스파이더맨 알렉 로베르를 아시나요? 5년 전엔 남북 평화를 위해서 롯데월드 타워를 오르기도 했는데요. 또 뭔가 말하기 위해 건물 등반에 나섰습니다.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. 220m 높이의 헤클라 타워를 오르고 있는 이 남성은요.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암벽 등반가 알렉 로베르입니다.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종종 이렇게 초고층 랜드마크를 오르곤 하는데요. 그의 이번 헤클라 타워 등반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더 큰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양측이 즉각 대화에 나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촉구했는데요. 단 2시간 만에 로베르가 쑥쑥 건물을 오른 것처럼 평화를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길 바라봅니다.